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레인드랍스 에케베리과에 속하는 반려식물 울룩불룩 다육식물이 이렇게 모양이 개성 있는 다육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. 물이 빨갛게 들면은 아름답게 자라면은 더 이렇게 얼룩덜룩하니 빨간 모습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주는 레인드랍스입니다.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붉은 마사를 여기 넣고요. 밑에는 망을 깔았습니다. 빠지면 좋게. 제가 처음에 다육이 농장을 갔는데 레인드랍스 다육이를 봤는데요, 굉장히 막 돌기가 붉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막 좀 징그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웬 다육이가 저렇게 못생겼나 그랬었거든요, 처음에는. 그랬는데 지금은 다육이에 대해 좀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다육이가 멋있는 다육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, 처음에는.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. 여기다 마사를 올리겠습니다. 위에다 살포시 마사를 올렸습니다. 너무 세게 안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살짝 심어 놓으면 물이 이렇게 머금으면서 나중에는 조금 가라앉으니까 너무 오히려 올려서 안 심으셔도 이게 적당히 하셔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또 괜찮으니까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개성 있는 레인드랍스를 한번 잘 길러보고 싶어서 들여왔습니다. 예쁜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앙증맞고 예쁘네요.